참 아름다운 봄날 오후 저녁때가 되어가네요. 까치 소리도 들리고 새 소리도 들리고 저 먼 들판에 수박농사를 짓는 하우스들도 많이 보이죠. 여러분, 제가 지금 제 앞에 비추고 있는 이 꽃들이 무슨 꽃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좀 신기하실 것입니다. 지금 단풍나무꽃입니다. 단풍나무꽃. 여러분, 단풍나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맛 생각했지 단풍나무에 이렇게 피는 꽃은 못 봤죠, 여러분?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단풍나무꽃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. 보시면은 이 단풍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있는데, 단풍나무 잎사귀인데 꽃들이 이렇게 피었습니다. 단풍나무가 이렇게 크게 저렇게 큰 원줄기가 저기 있거든요. 저기 있는데, 이 꽃도 바람이 불어와 나무를 흔들어서 꽃에게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고 이제 너가 깨어날 때가 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이 단풍나무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핀 것 같습니다. 바람 소리 들리죠? 저도 이 단풍나무 꽃이란 걸, 단풍나무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는 걸 세상 처음 봤습니다. 오늘 제가 이 밭에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나무 꽃이 이렇게 맺고 있네요. 이것이 아직 핀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, 아니, 나 단풍나무가 피기는, 꽃이 피기는 피기 있네요. 이런 핀 게 보이죠? 지금 몽우리가 진 게 있고, 이렇게 피어서 있는 게 있습니다. 그죠? 막 흔들리지만은 이미 핀 게 있습니다. 단풍나무 꽃이 이렇게 참 많은 좁쌀 같지만은 이렇게 단풍나무 꽃이 피었네요. 정말 여러분, 좀 뭔가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? 저도 이 단풍나무 꽃을 이렇게 자세히 보기는 좀 처음인 것 같은데, 그 안에 벌레도 한 마리 여기 있죠. 꽃 속에 아마 숨어 있는데, 요 벌레가, 요 숨어 있는 벌레가 한 마리 있습니다. 거기 아마 자기가 안식처를 삼고 편한 모양입니다. 벌레 이름이 무슨 벌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. 벌레가 한 마리 있네요. 요 꽃이 요 핀 게 보이죠? 꽃이 좁쌀만한 게 피었습니다. 그죠? 여기도 벌레가 한 마리 있네요. 요 단풍나무에 기생하는 어떤 벌레가 있는 모양입니다. 요 벌레가, 정확하게 뭐, 나중에 내가 인터넷 찾아서 단풍나무는 어떤 벌레가 기생을 하는가, 단풍나무 꽃에는 어떤 벌레가 기생을 하는가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영상이 여러분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제 영상을 이렇게 한 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